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드래프트가 이번 주에 열렸잖아요. 내년 아니면 앞으로 한국 농구의 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 농구 선수에 대해서 저에게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주셔서 뭐 학년은 크게 상관없이 현재 대학생 농구 선수분들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콘텐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내년 4학년 선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정현 선수는 많은 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선수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팀 뽑혀서 국가대표팀 경험도 해보고 저도 2015년도, 16년도 청소년 대표팀을 또 같이 갔다 온 선수라 정말 많이 봤던 선수고 잘 알고 지내는 선수인데 뭐 이정현 선수가 워낙 좋습니다. 사실 뭐 슈팅이면 슈팅, 드리블이면 드리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이정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BQ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스피드나 순발력이 막 대단히 뛰어난 수준의 선수는 아니지만 농구를 잘 알고 해요. 그리고 이 선수도 약간 호은 선수랑 좀 비슷해요.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운동했을 때 딱 호흡빙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드리블. 드리블도 사실 막 리듬감이 소위 말하는 스윅 있는 드리블은 아니지만 간결한 드리블로 돌파, 킥아웃 패스, 그리고 클러치 순간의 메이드. 이 부분이 정말 이정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약점이라고 하면 약간의 기복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약점이라고 해서 적어놨을 뿐이지 약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정현 선수는 제가 적어놨지만 이정현의 뒤를 이을 이정현인데 지금 이정현도 정말 언터셔블 선수인데 이 이정현 선수도 동나이 때에서 또 활동을 했을 때는 충분히 또 그럴만한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태우님께서 1번, 2번 어디 포지션이 더 어울리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번 포지션, 2번 포지션 다 좋아요. 2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볼 핸들링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기호 2번 정호영 선수. 정호영 선수가 이제 경복고등학교 출신인데 경복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좀 눈여겨봤던 선수예요. 이게 아무래도 정호영 선수가 조금 몸이 얇긴 한데 상당히 빨라요.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2학년 때부터 경기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완벽한 고려대학교의 이제 주전 포인트가 되고 됐는데 장점이라고 쓴 건 제가 딱 아까 처음부터 서두에 말했다시피 스피드예요. 워낙 빠릅니다. 발이 빠르기 때문에 수비도 기본적으로 잘 따라가고 슛도 꽤나 좋아요.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3경기밖에 뛰진 않았지만 50%에 육박할 만큼 슛에 대한 개선도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정호영 선수는 공수 밸런스가 꽤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정호영 선수가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잔부상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대회 때도 부상으로 못 뛰기도 했었고 예전에 손이 또 부러져서 오랫동안 깁스를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부상에 대한 이슈만 없으면 그래도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희대학교 김동준 선수입니다. 이제 김동준 선수를 경희대학교 농구를 보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연컨대 이 선수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잘해요. 본인은 수비에 대한 약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은 수비라고 생각해요. 활동량이 워낙 많고 커버를 많이 해줘요. 사실 1대1 수비가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팀 디펜스에 있어서 구멍을 메꿔주는 활동량은 정말 기가 막힌 선수인데 약점이 아주 확실해요. 슈팅. 3점 슛이 굉장히 약해요. 왼손잡이에 가드라서 2점도 확실히 있는데 3점 슛에 대한 약점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현재도 완전히 떼어버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김동준 선수가 앞으로 프로에 갔을 때 이 3점 슛에 대한 문제는 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은데 3점 슈팅만 개선이 된다면 99년생 가드 중에서는 정말 뛰어난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럼 누구랑 비슷하냐? 슛 없는 우경민 너무 잘 어울려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슛 없는 김지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슛 없는 두경민님 최악 아닙니다. 두경민 선수가 장점이 많잖아요. 다음 선수는 이제 1학년이에요. 고려대학교 박무빈 선수. 뭐 박무빈 선수는 왼손잡이에 신장 좋고 1, 2번 오갈 수 있는 스마트한 선수예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박무빈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담이 좋아요. 담대해요. 그래서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무빈 선수를 개인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고 다만 무빈 선수는 아직 약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무빈 선수가 체력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저는 물음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조금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뛰기에는 아직까지는 체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다음 유기상 선수. 유기상 선수는 일단 장점은 제가 딱 두 글자 써놨습니다. 슈팅. 이 선수 슈팅 대박입니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2001년생
중에서는 슈팅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밸런스가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슈팅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슈팅은 좋고, 신장에 비해서 빠르거나 기민한 느낌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발 맞으면 무조건 뭐 슛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슈팅에 대한 안정감은 좋고, 유기상 선수는 지금 이제 조성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조성민 선수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성민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슈팅과 뛰어난 투맨 게임을 바탕으로 공격 정비를 하시고 수비도 길을 알고 수비를 하시잖아요. 유기상 선수는 저는 노릴만 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 양준석 선수 뽑아봤는데, 양준석 선수가 퓨어 가드예요. 퓨어 포인트 가드. 안정감 아주 좋고, 패스 아주 좋고, 조율 잘하고, 슛거리 굉장히 깁니다. 사실 득점이 대단히 많진 않아요. 퓨어 1번 가드이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시도가 많진 않지만, 이 선수는 정말 슈팅이 많이 안 던지는데, 정말 그 예전에 왜 이상민 감독님께서 경기 중에 3점 슛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넣는, 은근히 이렇게 신압으로 넣다 보면은 8점, 10점 넣는 그런 선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고. 양준수 선수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맨투맨, 존 디펜스 둘 다 잘 깨는 것 같아요. 사실 포인트 가드는 김태술 선수 하면 딱 사실 존 디펜스 깨는 데는 딱 바로 떠오르는 선수잖아요. 양준수 선수는 두 개 다 잘 깨는 같아요. 이제 제가 약점에서 적어놨듯이 아직은 좀 말랐으니까, 현재 대학교에서는 문제는 없었지만 프로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웨이트가 좀 더 강한 형들을 만나야 되니까, 워낙 마른 체질이에요. 양준수 선수가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체질이라 웨이트적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사실 크게 약점은 아니에요.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지는 님이 어떻게 알아라고 백선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제가 그 청소년 대표팀 전력분석원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 양준수 선수도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해서 체질을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 선수 장점 슈팅 능력 패스 라고 써있는데, 일단 인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민석 선수가 인물도 워낙 좋고 농구도 잘하고 하는 선수인데, 4번으로서 수비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농구를 예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적혀있긴 한데, 사실 신민석 선수가 수비가 약해요. 중학교 때부터 수비가 약했고 약간 공격수 느낌이 되게 강했던 선수였고, 장점은 뭐 워낙 강한 거고 단점도 사실 확실한 선수예요. 그래서 신민석 선수는 어떤 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장단점은 확실히 뚜렷한 선수다라는 점. 기호 8번 이승우 선수입니다. 현재 이제 2학년이죠. 2001년생인데 이승우 선수가 개인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한양대에서도 약간 뛰는 농구 중심에 있죠. 공격적인 농구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승우 선수가 볼 핸들링이 워낙 좋아서 기술이 굉장히 좋고, 다만 이승우 선수가 슈팅이 조금 약해요. 본인이 볼을 잡고 있었을 때 효율성이 괜찮은 편인데, 볼 없는 움직임 그리고 팀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3점슛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본인이 볼을 갖고 드리블을 친 다음에 미들레인지에서 슛을 던졌을 때는 슛이 좋고, 이승우 선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뛰어난 개인 전술, 아쉬운 팀플레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 있다. 예, 이제 기호 9번 현재 대학생이죠.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안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유망주의자 대학생 이현중 선수입니다. 이현중 선수가 뭐 더 말할 게 있나요? 장점 슈팅, BQ. 단점 웨이트. 근데 이 웨이트도 현재 이제 미국 대학생으로서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제 밝혔던 게 내용이 웨이트인 거지, 사실 국내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웨이트도 약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현중 선수는 슛 릴리즈가 굉장히 빠릅니다. 2학년 시작인데 NBA 가긴 어려울까요? KBL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가더라도 주요 선수가 되긴 좀 어렵겠죠. 그래도 좋은 슈터니까 3&D 아니면 그 이상의 식스맨까지는 충분히 저는 노려볼 수 있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팬심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현중 선수는 제가 2015년도에 아시아 대회 우승했을 때 또 멤버예요. 당시에 경복고등학교에서 연습 경기를 했었고, 이현중 선수는 한 살 어린 중학교 3학년 선수였고, 고3 형들이랑 이제 농구 경기를 했었죠. 저는 이제 옆에서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찍고 있는데 이현중 선수가 3점슛을 하나 넣더라고요. 오, 현중이 3점슛 넣네. 오,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하다가, 오!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당시에 코치님들을 비롯해서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저도 그렇고, 어? 이게 몇 개까지 넣는 거지? 하다 보니까 9개 연속을 3점슛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형들까지 껴있는 경기에서 3점슛을 9개 연속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때 현중이를 보면서, 아, 얘는
보통애가 아니구나. 이 슛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진짜 리얼 찐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현중 선수가 당시에도 그 오펜스 리바운드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현중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요. 볼이 어디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라서 감각이 정말 좋고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는 신체 능력이 미국에서 뛰는 흑인 선수들처럼은 안 되더라도 뛰어난 BQ를 바탕으로 NBA를 갈 수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선수예요. 기호 10번. 문정현 선수는 BQ라고 적어놨잖아요. BQ가 이 선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문정현 선수가 기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포스트에서의 무브가 기가 막힌 선수예요. 이 포스트업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대회 나갔을 때 호주 팀을 상대로 포스트업만 해서 한 20점 넣었던 선수예요. 그 호주 선수들이 못 막았어요. 아예 1대1로. 그만큼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파울을 얻어내는 흔히 말하는 자유투 삥뜯기 있죠. 기가 막힙니다. 이 선수 자유투 파울 유도가 매우 뛰어난 선수고, 사실 문정현 선수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체질을 알아요. 왜냐면 같이 있었으니까. 이 선수 역시 제가 같이 생활을 해서 체질을 아는데, 문종현 선수가 약간 운동하면 빠지고 운동하면 하면 바로 살찌는 스타일. 딱 저 같은 스타일. 물론 생긴 거랑 농구 실력은 천차만별인데 체질 자체는 먹으면 바로 찌는 스타일. 네, 다음은 11번째 센터 포지션입니다. 이제 하윤기 선수입니다. 이제 하윤기 선수는 사실 지금 현재 3학년이죠. 센터 포지션에서는 뭐 단독 1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윤기 선수 하면 무조건 이제 떠오르는 건 높이, 압도적인 높이. 그래서 덩크슛을 제자리에서 리바운드를 하고 풋백으로 얹어서 덩크를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높이를 갖고 있고 힘도 좋고. 저는 이제 하윤기 선수의 단점이 근데 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하윤기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력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1쿼터와 4쿼터까지 경기를 뛰었을 때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기 선수가 뛸 때 약간의 기복이 있어요. 경기 내에서 어느 날은 잘하고 어느 날은 못하는 게 아니라 1쿼터에 잘하다가 2쿼터에 못하기도 하고, 2쿼터에 처지다가 3쿼터에 잘하고, 이게 약간의 경기 내에서의 기복이 있는 게 전 약간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전체 1등을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기호 12번. 제가 이두원 선수 처음 본 게 2015년도예요. 그때 이제 이두원 선수가 농구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청소년 대표팀이 전주남중에 가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두원 선수가 이제 경기를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선수였어요. 딱 봐도. 왜냐면은 많이 안 다듬어졌었으니까. 근데 뛰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뛰는 거예요. 신장이 좋은데 진짜 잘 뛰길래 이 선수 누구지? 해서 약간 눈여겨봤는데 2016년도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이두원 선수가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하면서 실력이 확 좋아지고, 2016년도죠. 청소년 대표팀, 세계대회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를 할 정도로 실력도 많이 성장을 하고, 휘모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속된 성장을 보여줘서, 작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농구 팬분들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두원 선수 역시 얼리드래프트를 나와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팬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선수고, 일단 이두원 선수는 운동 능력 좋고 보드 장악력이 굉장히 좋고 미들슛도 좋아요. 장점이 워낙 많은 선수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어깨가 다쳤으니까 앞으로 부상 이슈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선수 이원석 선수는 일단 신장이 굉장히 크고요. 2m7cm니까 현재 대학교 선수 중에서는 최장신의 선수인 것 같은데, 뛰는 게 2m7 선수의 운동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잘 뛰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약간 김종규 선수를 떠올릴 만한 신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이 2m7cm인데 현재 90kg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저보다 가벼워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웨이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요. 김종규 선수도 사실 대학교 때 차근차근 이제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늘리면서 몸싸움에 대한 약점을 없앴는데, 이원석 선수도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선수 13분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저희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